뭐야 이거? 매트릭스야, 이티야. 피부 관리할 때 해조류를 쓰는 거는 프랑스가 근본국이라고 하는 것일까? 먹지도 않으면서 니들이 김맛을 알아? 12월 4일 그리고 5일 단 이틀 동안 회사원과 피토메르가 함께하는 공구 아이템. 일기내산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피부 관리실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샵에서는 달라소테라피 제품을 사용합니다 라는 샵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버킷리스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라소테라피의 근본 고장인 프랑스 생말로에 가서 달라소테라피를 찐으로 경험해보는 거였습니다. 달라소테라피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낯설죠?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해수테라피라는 건데요. 해양에서 나는 바닷물의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해조류의 미네랄 성분들을 화장품에 담아서 피부에 적용시키는 관리법을 달라소테라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낯설긴 하지만은 주로 많이 하는 동네가 지중해 근처 그리고 프랑스, 그 중에서도 생말로 지역이 달라소테라피 근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넘버원인 달라소테라피 브랜드가 피토메르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이 달라소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근본국까지 가야 성질이 풀리는 제가 프랑스 생말로까지 갔습니다. 이 생말로라는 지역은요, 파리에서도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차를 들고 공항까지 13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해서 공항에서 렌터카 개 타고서는 초행길인데다가 중간에 화장실은 안 가나 뭐 간식은 안 먹나 여튼 휴게소 들러들러 가다 보니까는 꼬박 6시간이 걸려가지고 생말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피토메르 본사 건물이 그냥 약간 주택가 같은 동네에 이렇게 있어. 여기가 본사 건물이고 이 근방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요 조그만한 한 2, 3층 되는 건물들 몇 개를 쓰고 있대요. 여기 생말로에서. 와, There's my name. So thanks again for coming. So the company is called Fitomer. Uh-huh. 피토메르 집 딸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피토메르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대표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피토메르 그룹의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얼굴은 찍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제 리액션 영상만 찍었는데 It was created by my grandfather that you can see here on the screen. The president is my father and the next generation will be myself and my husband.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밥 반찬으로 먹는 그 김 있죠? 김을 양식하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겠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어디겠어? 대한민국. 그런데 왜? 어째서? 피부 관리할 때 해조류를 쓰는 거는 프랑스가 근본국이라고 하는 것일까? 먹지도 않으면서 니들이 김 맛을 알아? And the idea of Fitomer is to bring the sea from the seaside to the cities. We're very lucky in Saint-Malo to live by the sea and to enjoy the benefits of the sea. I was swimming almost every day in summer and spring. The idea of my grandfather was literally enable people who don't live by the sea or who don't have access to thalassotherapy to benefit from the amazing properties of seawater and algae by using Fitomer at home and in spas. 피토메르라는 회사는 이분의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 생말로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바닷가에 몸을 담그러 가셨대요. 근데 바닷가에서 놀고 나오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다가 피토메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인기 제품은 요거 로제 비자지 토닝 클렌징 로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은 게 요 올리고포스 세럼 그리고 요 이드라 오리지널 모이스처 라이징 멜팅 크림 등등이라고 합니다. So professional recommend the products and then you can use them at home. But first you get in touch with the brand through the spas and the professionals. Spas, beauty salons. 그 외에도 저는 이런 글로벌 브랜드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과 다른 국가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 손등에 딱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확실히 한국에서 선호하는 제형이랑 유럽, 일본, 북미 이런 지역에서 선호하는 제형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올리고포스 세럼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쫀득쫀득한 영양감, 확실히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영양감, 그런 느낌이 우린 혹한기에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국가에서는 쫀쫀한 것 필요 없고 우린 무조건 뽀송해야 돼. 마무리감이 아주 라이트하거나 혹은 아주 파우더리한 느낌까지 원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이 피토메르의 원료
소사로서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견학하러 여기 생말로 본사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해수를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제가 조금 더 궁예를 해봤는데 이 동네 물이 워낙 경수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수돗물 경수보다는 조금 더 난수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닷물이 좋은 성분들이 많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혼자 궁예를 하는 사이에 공장에 도착했고요. 피톤메르가 본사가 있는 이 동네 인력들의 30% 이상이 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R&D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삼성도 R&D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연구원 비중이 30%까지는 안 될 겁니다. 공장 건물이 우리는 공장입니다! 안산, 인천 이런 공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색 공장 건물이 아니고요. 프랑스 시골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진짜 시골 벽돌 건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몇백 년 된 건물이래요. 근데 이 안을 최신식으로 아름답게 개조를 해서 연구소 겸 공장 겸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연구소부터 투어를 시켜주셨습니다. 여기는 화장품의 제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멍가게 사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미차이가 자체 연구소까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싹 스캔을 해봤죠. First we create the formula on those machines. Little quantity. Very little quantity. Just for trial. And then we use it on this one. We scale up. So it's intermediate before real production. Okay. So trial, pre-production, and then production. I see. 그리고 이 피토메르 연구 인원 중에서 피부 연구만 하는 그런 부서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인조 피부라든지 뭐 이런 샘플들 했다가 우리가 만든 원료가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조류 연구도 우리가 좀 짱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해조류를 양식하고 연구하는 곳까지 견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 매트릭스야 ET야 뭐 SF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해조류를 키우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조그만한 폼폼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였다가 관에다가 넣어놓고 적절한 빛과 뭐 영양분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얘가 자라면은 마치 와인이 빚어지듯이 이 폼폼이 성장성장 해가지고 이런 관이 된다. We have started just 1 week ago. Whereas there, it's the same. That's more than 1 month. And we need between 40 to 50 days for the end of the culture. This is all almost ended and yeah. ready we to... are going to harvest at the beginning of next week. And when you harvest, you open the tap here to collect the wet algae. And then we dry it and we store before using it for the extraction process. 가장 유효 성분을 최고조로 머금었을 때 수확해서 원료화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소에서 열심히 다시마는 어느 철에 제일 맛있다. 파래 톳은 어느 철에 제일 영양분이 많고 제일 맛있다. 이런 거 엄청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무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도 뭐 가져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원료 생산 시설과 완제품 만드는 시설도 투어를 시켜주셨는데요. 무균, 멸균 이런 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는 공정이 끝난 실은 들어가 볼 수 있고 아직 공정 중인데는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원료의 완제품, 세탁 세제 같은 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 원료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창고까지 싹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피토메르 본사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피토메르 스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스파도 지방도시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을 손님 한 명한테 할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리였으면은 이런 곳은 되게 조그마한 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 혼자 쓰는 방이 이렇게나 넓고 베란다도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 조경해놓은 게 이렇게 막 보이면서 너무너무 힐링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의 무슨 폭풍인데요. 이번에 제가 피토메르에서 받은 관리는 상반신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에서 마사지가 좀 들어가고 페이셜 관리가 들어가는 코스였는데요. 먼저 엎드려서 등 마사지부터 들어갔고요. 등 마사지 이후에 다시 천장 보고 바로 누워서 페이셜 관리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Do you like the warmth like this? Or is it too hot? It's good. It's good. What are you looking for the treatment? What would you like? Moisturizing. Yeah. And care of my redness. What I suggest you in that case, the option for what we name douceur marine treatment. Douceur marine is a facial treatment dedicated for sensitive skin, reactive skin,
to pamper the skin, to, of course, to moisturize it, but in the same time, to calm down, to soften the skin, and to limit the redness. Sounds nice. In this treatment, a key step is to detoxify your skin. So do not be worried because you... 쌤이 준비해 주신 코스로는요, 아주 보드라운 바다에서 온 클레이를 사용해서 딥클렌징에 들어갈 거고. So this is Rosé Visage. It's our emblematic toner for all skin types, but specifically for sensitive skin. 한국에서 인기 넘버원인 올리고포스 세럼으로 매뉴얼 테크닉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약간 림프 드레나지 느낌으로 테크닉이 들어가다 보니까 잠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Let's start with the warmth with a pure poetic mask. Sarami,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너건너건 살랑살랑살랑살랑. Niga, 잠이 안 들 수 있나 보자. 이런 테크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릴렉스가 되었다. 그 이후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여튼 카메라상에 남은 분량으로는 뭐 요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끝난 다음에 차랑 다과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통창을 통해서 바람에 나무가 막 이렇게 휘날리는 걸 보면서 차를 딱 따뜻한 걸 마시고 있으니까 참 힐링되고 좋은 와중에 거울을 보면은 또 내 피부가 진정될 건 다 진정되고 붉은기 가라앉았고 괜찮다. 올리고버스 세럼 파워인가 벼. 저는 생말로에 방문하기 전에도 이미 피토메르 올리고포스 세럼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건성인 제 피부에 탱글탱글 유리광을 내주는 그런 보습력 영양감이 어마어마한 세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몸에도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그랬거든요. 아깝지만, 비싸지만. 오늘도 알찬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클렌징 해보겠습니다. 피토메르 제품으로 요 클렌징 밀크로 샵에서 하는 것처럼 클렌징 해볼게요. 그리고 한 펌핑으로다가 얼굴 한 판 하는 거 완전 쌉가능이거든요. 다만 요 클렌징 밀크는 가벼운 클렌저입니다. 저자극 클렌저이다 보니까 이런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요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어차피 립앤아이 리무버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대신 뭐 선크림이라든지 뭐 가벼운 쿠션 그 위에 올린 메이크업들 정도는 싹 지워줍니다. 가볍게 티슈 오프하고 이제 화장솜으로 닦아내주는데 로제 비자지를 이용합니다. 요게 1인 다이어 토너라가지고 클렌징할 때 쓰면 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클렌징 밀크를 로제 비자지 사용해서 닦아낼게요. 마지막 한 장으로 또 묻어나오는 데 없는지 체크하는 셈 이렇게 닦아주면은 오케이발. 저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아이 리무버로 지우고 세수하고 오면 됩니다. 자, 세수하고 왔고요. 오늘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스킨케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토메르 제품으로 먼저 로제 비자지. 로제 비자지. 로 얼굴을 닦아보겠습니다. 로제 비자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피토메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상쾌한 로즈 향이 들어있는데요. 인공 로즈 향이 아니고 진짜로 불가리안 로즈 그 꽃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요. 이렇게 한번 통통통 화장솜으로 닦듯이 발라주고 피토메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이튜브님한테 배운 방법인데요. 이렇게 거품 용기에 넣어서 스킨팩을 하래요. 거품으로. 그냥 화장솜으로만 발랐을 때랑 또 다르다고. 요렇게 두고 거품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먹을 때까지 잠깐 둔대요. 한 1, 2분? 우리 옛날에 칠스킨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얘를 싹 흡수해가지고 그냥 요거 거품을 얹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야. 이 로제 비자지가 왜 그렇게 인기냐고 하면은 제가 썼던 것처럼 닥토로도 쓸 수 있고 거품 용기에 넣어서 완전 간단한 스킨팩으로도 쓸 수 있고 토닝 클렌징 로션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스킨이면서 가볍게 메이크업도 닦아줄 수 있어서 클렌징 워터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이 집 사장님 저랑 만났던 분 그분한테 당신의 스킨케어 루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저녁에만 물 세안을 하신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닦아내는 정도로만 하고 계신데 그 닦아낼 때 이거 로제 비자지를 쓰신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스킨팩이 다 됐는데 여러분 제 평소 얼굴의 붉은기 아시죠? 브라보. 그 다음에 올리고포스 세럼 쓰는데요. 마린 성분으로 만든 자사의 시그니처 성분인데요. 양볼에 두 방울씩. 이거 텍스처도 진짜 독특해. 광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또르르 흐르다가 펴 바르면은 아니 얘가 쫀쫀해. 지금 이렇게 나는 광이 물광이 아니고 꿀광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핸들링 하면은 꿀처럼 그런 쫀쫀함이 느껴져요. 한번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마사지를 하면서 사용하면은 더욱 효과가 좋다. 어머 광도라. 마무리는 이드라 오리지널 모이스처라이징 멜팅 크림, 일명 수분 폭탄 크림. 샵에서도 이걸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크림인데요. 향수 국인 만큼 향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되게 향에 민감해서 멀미 자주 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힐링되는 은은한 향으로 되게 잘 뽑았습니다. 크림까지 발라주니까 촥촥촥촥촥 엄청 촉촉해졌고 12월 4일 그리고 5일 단 이틀 동안 회사원과 피토메르가 함께하는 공구 아이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올리고포스 세럼 이드라탕 어드밴스드 50ml, 피토메르 넘버원 로제 비자지의 초대용량 1000ml짜리, 민감 또는 건조한 피부를 위한 너무너무 순하고 보드라운 클렌징 밀크, 레데 마키앙 1000ml짜리, 이드라 오리지널 멜팅 크림 100ml짜리,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단품 구입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트 구성이 진짜 꿀입니다. 올리고포스 세럼 이드라탕 어드밴스드 50ml짜리랑요. 넘버원 토너인 로제 비자지 250ml, 올리고포스 세럼 이드라탕 시트 마스크가 4개입 3박스 12장, 플러스 사은품으로 이 로제 비자지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품 용기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올리고포스 세럼은요, 이번에 준비해 주신 회사원 공급가가 정말 좋은 혜택이거든요. 악건성인 분들은 이걸로 한번 얼굴에 유리알 광도는 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피토메르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도 피토메르처럼 강소 기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피토메르처럼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타사에선 대체 불가능한 격차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솔직히 해초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김맛, 미역맛, 다시마맛도 구분 못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해초 연구를 너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해초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를 이 사람들이 1등 먹고 있다는 게 조금 분했어. 그래서 해초국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오늘 투어 다 마치고 마지막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언젠가 당신들의 원료 고객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나는 아직 구멍가게지만은 뭔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있었다.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았던 프랑스 행이었습니다. 빠잉!